자, 오마이캠프가 카페를 열은 거 아시죠? 뭐 오마이캠프 카페에 가입하셔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그쪽에다 공유해 주시면은 거기에다가 저희가 웬만하면 답변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오마이캠프 카페 주소는 댓글이나 영상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카페에 등록하셔서 재미있는 캠핑카 문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거에 동참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들이 조금 좀 다채로워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동차만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자동차보다는 캠핑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뭐 고수들의 캠핑을 엿본다든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든가 하는 채널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오마이 캠핑이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출고된 차량들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마이 캠핑은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얘기, 캠핑의 얘기들을 실어가는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채널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질로 보답하는 게 오마이 캠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뭐 잘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앞에서 막 그냥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이 제품을 엉성하게 만들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신뢰감을 주겠습니까? 뭐 약간 묵뚝하고 뭔가 뭐 꾸민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써보면은 있을 게 다 있는 거 이게 진짜 아닌가요? 정말 알찬 게 이게 진짜 아닌가요? 저는 제품 만들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품의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차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그게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그게 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신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품질로 보답하는 게 저나 저희 직원이나 여러분들한테 품질로 보답드리는 게 그게 최선의 보답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영하 15도 정도 추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겨울에 이거 영상 찍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꼼수를 좀 부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찍겠습니다. 조금 아까 저희 공장 지금 기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스타렉스보다 스타리아가 많이 조용합니다. 스타리아가 그래도 어쨌거나 가격이 올리면서 조금 더 내부에 뭔가를 더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좀 더 조용해요. 그래서 공장 소리가 지금 밖에 기계 도는 소리가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많이 조용하죠.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창문을, 쪽 창문을 열어볼게요. 안 나는데요? 지금 기 껐나보네. 기 껐나보네. 바람소리가 들려요.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은 스타리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차 한 대로 사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9명 탈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옛날에나 어디 갈 때 우르르 가서 단체로 가서 이렇게 하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젊은 친구들도 그냥 두세 명 이렇게 한 팀 단위로 해서 모였다가 쫙 흩어지고 이러지 뭐 집안에 한 번 모아갖고 한 3, 40명 모아서 집안에서 이렇게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많이 시대가 변한 게 우리 때는 뭐 친구들 와갖고 뭐 그냥 마당에 깔아놓고 인제 그런 문화가 없어요. 다 그냥 그런 행사 있으면 힘들게 음식 준비하지 않고 그냥 뷔페를 가든가 식당을 가서 그렇게 밖에 가서 먹지. 1년에 그런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근데 이 큰 차가, 이게 지금 요 차가 한 4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스타리아 투어가 4,500만 원, 요게 4천만 원 정도 하고, 스타리아 투어, 라운지가 4,50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뭐 이만한 크기에 4천만 원대라 그러면 저는 가격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뭐 물론 SUV 가격을 고려했던 분들이 이 차를 보면은, 가격 그렇게 안 비싸네. 그 얘기를, 그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세단이나 이런 것들을 고급차를 타봤던 사람들은 야, 이만한 크기인데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승차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탈만합니다. 제가 캠핑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새 차를 사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SUV 가격으로 이 정도 차를 생각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아니라 뭐 그 있는 차 그러니까 이왕이면 자기가 있는 차가 SUV라 그러면 SUV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하시는 게 맞는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억지로 캠핑을 하려고 새 차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캠핑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 손님도 요 차 하나로
다양하게 쓰셔야, 다양하게 쓰신다고 하세요. 이 차에 짐도 실을 수 있고, 뭐 무거운 짐은 아니지만 부피가 큰 짐을 실을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5명 이상이 자주 타는 그런 차기 때문에 6인승으로 꾸며서 그리고 차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용도로 만드시겠다고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이 차 지금 뭐 270A 인산철 배터리에다가 3kW 인버터, 동일산 무시동 히터까지 달아드렸어요. 에어컨까지는 안 하셨는데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활용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만들어 드리고, 캠핑카 튜닝은 저는 이 캠핑카, 이게 튜닝이 나한테 맞는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그거를 만드는 거에 캠핑카 튜닝인 거지, 쓰지도 않을 기능을 괜히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이 그 차를 이용할, 그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앞으로 이런 생각으로 차에 접근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투자하신다 그러면 1년에 15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10년을 바라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캠핑카에서 안 좋은 거는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나가고 지하 주차장에다가 방치해두는 게 캠핑카를 망치는 가장 나쁜 케이스입니다. 캠핑카를 방치해두면 그 차는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늙어요. 시중에 캠핑카 중고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관리가 안 된 캠핑카들, 결국은 고장이 나서 그 고장을 고치려다 보니 중요한 부품들을 고치게 되면 그 비용 감당하기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거든요. 캠핑카는 절대 방치돼서는 안 된다. 자주 쓸 수 있어야지 캠핑카답게 쓸 수가 있다. 평소에 내가 그냥 운전하는 그런 차량으로 캠핑의 기능까지 겸비하는 거, 전 그게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산철 배터리만 썼으니까 뭐 270A 정도도 한 2, 3일 정도 쓰세요. 3일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배터리 공간이 요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저희가 매립을 해놨어요. 요 안에 270A 인산철 배터리와 주행 충전기 60A, 3kW 인버터까지 이 안에 장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요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나중에 540A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이거를 요 공간에다가 540A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쓰시다가, 여유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정말 잘 쓰시다가 부족하시면 그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캠핑카는 AS와 업그레이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돼요. 캠핑카 관리가, 캠핑카 쓰다 보면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자잘한 고장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여러분들한테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반드시 여러분들, 그런 업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캠핑카 업체 선택할 때 신중하셔야 된다는 거, 그 얘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 제품 같은 경우 양산 제품들은 업그레이드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제품에서 끄시고 추가로 단 거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만 유지하지 새로운 거 업그레이드 하거나 내부를 변형시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거 해주는 순간 자동차 양산하는 회사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절대 AS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양산도 아니고 주문형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접근하지만 양산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양산은 양산이에요. 양으로, 생산 양으로 모든 걸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업그레이드나 이런 변형 같은 거 이 작은 손님들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캠핑카는, 저는 캠핑카는 튜닝 시장에 맞아요. 원래 캠핑카는 튜닝 시장에 맞아요. 캠핑카 튜닝 시장은 작은 시장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캠핑카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다니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바뀌고 싶고 저것도 바꾸고 싶고 의자도 하나 빼고 싶고 의자도 두 개를, 지금 2열에 있는 의자를 뺄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필요에 맞게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결국은 제 차를 4인승 캠핑카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나갈 거예요. 나가서 지금 이제 캠핑 관련된 영상을 찍으려고 제 차도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뭐 새해 2023년 새해에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새 차로 진행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차량을 이용해서 캠핑의 용도로서 활용하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돌아다니시는 거지 옛날 분들 노세면세 젊어서 노세 그 뜻이 뭔지 몰랐는데 노세면세 젊어서 노세 힘이 있을 때 놀아야지 더 약해지면 여러분들 못 놉니다. 노는 것도 젊을 때 놀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다니시면은 볼 거 많습니다. 정말 다니시면은 재미있는 것들 정말 많아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캠핑 원하시는 거 이렇게 개조하시면은 그 대신 자주 쓰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마이캠프 스타리아 투어 9인승을 이용해서 6인승 2인 지침 정식 캠핑카로 제작을 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270A 인산철 배터리, 60A 주행 충전기, 3kW 인버터, 그리고 독일산 무시동 히터까지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뭐 벽에는 TV가 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요 바닥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넉넉한 차량입니다. 자, 오마이캠프에 스타리아 투어 9인승을 이용한 6인승 2인 지침 정식 캠핑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